비트캡슐과 DSP의 비조 예선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있습니다. 비트캡슐입니다. 김상훈, 박관윤, 김영진, 최영원 선수가 나오겠습니다. 이에 맞서는 DSP 곽희윤, 박내훈, 남궁준수, 전상용 선수가 나오겠습니다. 이제는 잘 들어갔었는데 메이드는 해내지 못했어요. 그렇죠. 특근이 받아서 두 점. 아 역시 슈터예요. 그렇죠. 슈터. 지금도 깔끔합니다. 네. 첫 번째 득점 비트캡슐. 아 좋네요. 내려고 했었고요. 박내훈의 센스 있는 패스. 골 밑에서 밀어 넣습니다. 첫 번. 두 점 던집니다. 오 깨끗합니다. 네. 박관 다시 한번 미스매치죠. 보스터 힘으로 힘으로 힘이 좋아서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. 그렇죠. 골밑 찬스. 아 지금도 막혔는데 네.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. 남궁준수 그렇죠. 네 선택. 다시 박내훈 잘 들어왔어요. 이번에 골밑으로 좋아요. 림통과 앉은 가운데 비트캡슐 올라갑니다. 아 좋아요.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끊어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저런 것도 영리한 파울이겠죠. 그렇죠. 곽희훈 그대로 던집니다. 아, 깨끗합니다. 두 점 추가. DSP 어. 그렇죠. 적극적으로 들어가요. 골 밑에서 밀어넣습니다. 역시 또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. 전상용의 리바운드 이후에 아, 곽희훈 좋아요. 박내훈 멈춰서서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. 박내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멈춰서 그렇죠. 이후에 다시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. 여기서 네. 마무리 됐습니다. 잘 뺏었어요. 그래서 뭐 걸렸어요. 센스 있는 패스도 네. 역시 걸렸습니다. 좋습니다. 두 점 깨끗합니다. 비트캡슐. 이렇게 되면서 비트캡슐은 2패, DSP는 1승을 거두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